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망망이 한번 상하면 어떻게 다시 치료가 되는지 그것도 좀 네, 궁금하고요. 네. 그 당뇨 그 우리 망막변증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설명 네. 좀 해주세요. 당뇨병성 망막증은 초기에 만약에 발견이 되면은 사실 우리가 당뇨도 인한 실명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신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초기 증상은 거의 없으시고요. 이 혈당만 조절을 잘한다고 하실 때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망막에 피가 나거나 망막이 붓게 되면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부터는 이제 치료를 받으시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특히 눈 안에 망막 쪽에 막 혈관이 새로 자란다. 이것을 신생혈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생혈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해가지고요. 충격에도 금방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망막증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한다거나 눈 안에 주사를 맞는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황반이라고 하는 부위가 아까 전에 가장 눈에서 중요한 부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황반은 눈의 중심 시력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이게 당뇨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붓거나 피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은 중심 시력이 떨어지니까 환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눈 안에 주사를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망막증 병원의 이 치료는 이제까지 생겼던 망막증을 정상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정상으로 돌릴 수는 없고 앞으로 향후 나빠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진행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하셔가지고 빨리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 KBS